오시면서 그냥 솔직한 반응? 오케이, 어떻게? 그냥 앉으면 돼. 소름 돋는데? 이게 헬기 소리가 진짜 이게 하늘 위에 있는 거야. 소리가 앞뿐만 아니라 양옆 뒤에서까지도 들리니까 웅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돈 있으면 사고 싶다. 순식간에 사무실을 영화관으로 만들어버리는 몰입감의 비밀은 바로 삼성 사운드의 초격차 기술이 적용된 큐심포니 덕분인데요. 지금 당장 셀프 리뷰합니다. 집중. 안녕하세요. VD 사업부 사운드랩에서 TV와 사운드 디바이스 오디오 기능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기입니다. VD 사업부 CX팀에서 사운드 디바이스 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강수진입니다. 큐심포니는 TV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최대 22채널을 출력하면서 최강의 시너지를 내는 기술입니다. 채널 수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제 주변으로 오케스트라가 둘러싸여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이 큐심포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심포니의 사운드는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어볼까요? 큐심포니의 입체적인 사운드의 비밀은 TV 스피커와 사운드가 역할을 분담해 목소리를 포함한 메인 사운드는 사운드바에서 TV 스피커는 효과음 위주로 재생해 더욱 몰입감 있게 선명한 사운드를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큐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TV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소리를 낸다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약간이라도 싱크가 틀어지게 되면 흔히 에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TV가 AI 프로세싱을 통해서 사람 목소리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배경음들을 주로 내는데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바는 대사를 충실히 전달을 하게 되면 두 개가 겹치는 소리 없이 잘 들리게 됩니다. OTT에서도 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이런 3D 오디오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총알이 날아다닌다든지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다이나믹한 효과를 같이 느끼실 수가 있고 뮤지컬장이나 콘서트 홀에 있는 것처럼 웅장한 사운드를 정말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큐심포니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큐심포니는 삼성 TV와 사운드바, 뮤직 프레임이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요. 설정도 쉬워요. 사운드바를 TV랑 유선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선 없이도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했다면 TV 리모컨에서 홈버튼을 눌러 설정, 전체 설정으로 들어간 후 음향에서 심포니 설정을 클릭, 연결된 사운드바나 뮤직 프레임을 선택한 뒤 적용을 누르기만 하면 끝! 간단하죠? 특히 올해 출시된 뮤직 프레임도 TV와 연결하면 더욱 풍성한 큐심포니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답니다. 뮤직 프레임은 와이파이 스피커라고 해서 배치가 되게 자유로운 기기입니다. 앞 뒤쪽에 그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UX까지 다 고려를 해서 큐심포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피커 뭐 사면 돼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영화관 같은 거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채널 수가 많은 무조건 990을 추천을 할 거고요. 좀 인테리어에 어우러지게 하는 S800 슬림 사운드바를 추천드립니다. 하얀색 모델도 있거든요. 또 S800에 조합해서 뒤에 뮤직 프레임을 서라운드 스피커로 놓으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삼성 TV와 사운드바, 뮤직 프레임까지 연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서라운드 사운드. 큐심포니 직접 경험해보세요. 11.1.4가 되면 수평면에 11개의 채널이 있고 1개의 우퍼, 그리고 4개의 상방향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